올 시즌도 마지막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7개월간의 대장정. 기쁨도 아쉬움도 있겠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시즌 마지막 위클리 덕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경기 본 상무와 창녕 WFC의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출발! 팽팽했던 양팀, 전반은 창녕, 후반은 본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창녕의 공격, 날카로운 프리킥, 최밀의 헤더, 골대강타! 오, 자 이어서 세컨드볼, 권슛! 어, 최밀의 까비입니다, 까비! 후반전은 창녕의 수비가 빛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후반 시작, 이정민의 빠른 돌파, 이민 태클! 어, 굿이에요! 같은 위치, 이번엔 신나영이 신나게 몸을 날립니다. 박예나 자로진 패스 공간을 어뭅니다. 김민수! 이번에 최예슬의 슈퍼세이브까지. 하지만 군 생활 13년차 베테랑 권한을 상사가 나섭니다. 오른쪽에서의 찬스. 막산 골절. 권한을 골! 짬밥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간부가 솔선수범 득점하는 선진병영 본상무 충성. 보나늘의 득점은 보은에게 소중한 마지막 홈 경기 승리를 주었습니다. 유채용 캐스터가 뽑은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13년차 짬밥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준 보나늘 상사입니다. 보나늘 선수 원사돼서도 보은에서 계속 뛰어줄 거죠? 이어서 인천과 세종의 경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전반전은 해프닝의 연속이었죠. 김소희의 슈퍼세이브부터 출발해서 사쿠의 PK 실축, 김소희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최유정의 와 이걸 놓쳐 까지 득점 없이 볼거리만 넘쳐났습니다. 후반전은 반대로 득점의 연속이었는데요. 46분 장창수로 패스, 손화연 컵백 굴절 굴절, 다시 한번 장창의 컵백 굴절 굴절, 그리고 마지막은 장세기! 장슬기 제대로 물꼬를 터줍니다. 스코어 1-0. Now it's Incheon score party time. 동원에서 장슬기 왼쪽으로 스루 패스, 아 약간 길었나? 이민아 크로스 찾아 들어간다. 머리 맞았다. 들어갔다. 최유리 시즌 10호 골을 완성시킵니다. 인천이네요. 이젠 쐐기골 시간입니다. 최유리 오른발 강하게 컵백, 이민아 밥상 차렸고, 정설빈 맛있게 골 먹방 제대로 성공합니다. 이게 팀이지, 이게 축구지, 인천이 보여줍니다. 스코어 3-0까지. 그대로 경기 종료. 인천이 정규 시즌 10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금호섭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매치 포인트는 후반전 차이를 만드는 김은숙 감독의 용병술입니다. 하프타임 때 손하연이 교체로 들어왔는데요. 기존 전방 자원들에게 공간이 나면서 훨씬 유연한 공격 전개가 나왔고요. 또 정설빈은 들어가자마자 쐐기골을 제대로 박는 모습까지. 약간은 답답했던 전반전, 하지만 너무나 완벽했던 후반전이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아무나 들어와 들어와! 마지막 희망을 위해 다득점 승리가 필요한 경주 한수원. 과연 경주는 그 어려운 걸 해냈을까요? 전반 8분 이하림! 이순택이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갈길 바쁜 경주의 골문에 원더골을 때려넣는 서울의 이하림! 경기 초반 서울의 공세는 계속됐는데요. 골처리 미스! 장규빈! 추가 골! 흔들리는 경주, 크로스 상황에서도 처리 미스가 나옵니다. 경주 서울 몇 대 몇이야? 3-0. 아, 경주가 이기는구나. 아니, 서울이 3이야.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경주가 아니죠. 오랜 침묵을 깬 나희, 직접 득점과 어시스트까지 전반전을 2-3으로 따라가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후반에 쓰였으니, 후반 49분 우뚝 솟은 아스날 동점골, 그리고 2분 뒤엔 날카로운 크로스로 자책골까지 유도, 승부를 4-3으로 뒤집습니다. 후반 84분 강민우의 쐐기골까지 경주가 5-3 대역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인천의 승리로 1위는 실패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둔 경주 한수원,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네요. 오늘 경기 한 줄평, 이번 시즌은 이렇게 물러가지만 다음엔 어림도 없다.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 티켓의 주인이 결정되는 화천케이스트와 수원FC 위민의 경기입니다. 오늘의 경기 포인트, 플레이오프를 향한 열망의 무게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던 두 팀의 경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전반전에는 그야말로 화천의 방패와 수원FC 위민의 창에 맞대기로 했습니다. 지소연 선수보다 출발했던 공격, 하지만 이규경 골키퍼가 좋은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환상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며 골문을 두드렸지만 이번에도 고유진 선수가 막아내면서 견고한 방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수원인데요. 번번이 민유경 골키퍼의 판단과 함께 상방에 모두 가로막혔습니다. 전반 막판까지 슈팅을 아끼지 않았던 수원. 그러나 민유경 골키퍼와 화천의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은 수비를 보여주며 수원의 연이은 파상 공세를 막아냈는데요. 결국 모두 버텨내면서 후반전 반전을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후반전, 드디어 화천이 방패 뒤에 숨겨뒀던 창을 꺼내들었습니다. 조금은 먼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했던 화천, 박스 안쪽 혼전 상황 속에서 이정훈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활시위를 먼저 당겼던 화천, 하지만 화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유경 선수부터 시작된 공격, 화천의 주장, 축구도사 이수빈 선수가 확실한 한 방을 보여줬는데요. 수비 상황에서 최소민 선수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을 이수빈 선수는 놓치지 않았는데요. 단독 질주를 보여주며 조희종 골키퍼가 손을 쓰지도 못하게끔 만들었던 완벽한 로빙 슛. 5년 만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 점을 실점했지만 수원에는 김윤지 소연이 있었습니다. 화천의 기쁨도 잠시, 단번에 분위기를 바꿨던 지소연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이 만회 득점으로 인해 화천의 견고한 진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소연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과 함께 서예진의 완벽한 크로스에 김윤지의 환상적인 마무리. 전반전 많은 슈팅을 가져갔지만 아쉬움을 남겼던 김윤지였는데요. 이 득점으로 김윤지 선수는 내친김에 경기의 주인공까지 됐습니다. 깔끔한 터치와 함께 단번에 경기의 양방을 바꿔버렸고 플레이오프 티켓의 주인공을 확정짓는 지소연 선수의 마무리까지 나오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5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도전하려고 했던 화천 K스포, 그리고 인천과 경주의 아성에 또 한 번 도전하고자 했던 수원FC 위민. 플레이오프 티켓의 주인은 수원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마 모든 팬분들께서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자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WK리그 최정상으로 향하기 위한 그녀들의 도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